오늘 말씀 5장 읽었는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네,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기 날에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절 그때의 말이죠.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을 때 또 야엘 시스라엘을 쳐죽인 이 야엘의 날 이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고 심한 학대를 받고 있을 그때 드보라 그 시대 이 말입니다. 그때 뭐라 했다고요? 대로가 비었고 대로는 그야말로 큰 길이죠. 큰 길이 원래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차도 많고 근데 거기가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솔길 골목길로 다녔다. 이 얘기는 피해서 숨어서 다녔다. 왜 그래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 심한 학대를 받아서 그렇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 드보라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에 가서 다시 보면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그랬죠. 그 마을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그쳤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끊어졌다 얘기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출생률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애를 잘 안 놀라요. 출생률 떨어져도 굉장히 걱정이에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비상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압제를 당해서 이제 피신 간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는 못 사니까 좀 이 난리통에 좀 숨어서 지내야 되겠다 해서 산속이나 오지 산골이나 이런 데로 혹은 무인도 섬으로 이리 가버리면 이 마을이 텅텅 비고 사람들이 그치겠죠.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그죠? 노약자들이 죽어나가고 이러죠. 그러니까는 마을이 텅텅 비는 상황. 아주 안 좋은 흑암의 시대, 고통받는 시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라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 부름을 받게 될 때 상황이에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지금 이 노래, 이 찬양을 누가 하는 겁니까? 드보라가 찬양하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군대를 쳐부신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사사기 5장이.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승리를 했는데 드보라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에 뭐가 됐다고요?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러니까는 내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렀는데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렀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왕을 쳐부시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나 드보라가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드보라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부르실 때 왜 드보라를 불렀을까? 드보라는 여자예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쓰는 사람들 중에 우선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우선은 남자죠.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다 남자잖아요. 근데 지금 드보라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 중에는 굉장히 그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 중에서도 입다 같은 경우에는 기생이 난 아들이라 출신이 천에 그래서 한때 집에서 쫓겨났다 추방당해 그런 입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 앞에 보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에훗은 왼손잡이라 그랬지. 그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말은 장애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자 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입 기생의 자식이나 혹은 뭐 왼손잡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고 다윗도 보면 하나님 굉장히 쓰긴 썼는데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형제가 여덟인데 그 중에서 여덟 번째 막둥인데 이 막내는 제일 허드른 일을 하는 거야. 이게 허드른 일이 뭐냐면 목장 가서 양치고 있는 게 제일 허드른 일이야. 그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다윗도 보면 굉장히 남자 중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남자 중에 우선은 제일 똑똑하고 힘센 놈 뽑겠지. 근데 안 되면은 좀 부실한 놈 뽑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여자로 넘어가겠죠. 여자 중에 이제 드보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면 남자는 씨가 말랐고 남자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여자 중에 하나 뽑아야 되겠다 해서 드보라를 뽑았는데 내가 여자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라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다라는 얘기는 성, 여성을 가리키잖아요. 예, 어머니는 여자지. 예, 남자가 엄마 아니잖아요. 자,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예, 치맛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치맛바람이 잘못되면 육신적인 치맛바람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머리 어디 있어? 권사님 핸드병 어디 거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치맛바람이 일어나면 교회는 망해. 예? 싸움이 나고 네가 권사냐? 내가 권사냐? 해가지고 막 싸움이 나고 요거 망하는 징조예요. 근데 육신의 치맛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권사님 새벽 기도 나와? 나는 철회해버릴 거야. 당신은 철회하래? 나는 3일 금식이야. 그래가지고는 뭐 예배도 그냥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아이돌이 되게 인기 많잖아요. 뭐 아이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든 뭐 나훈아가 와서 공연해도 또 사람들이 모여. 예, 그러니까는 뭐 앞자리부터 와가지고 앞자리가 비싸잖아. 그리고 입장하려고 하면은 뭐 1시간, 2시간 전부터 막 입장하고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어슬렁 오고 기분 나쁜 날은 안 오고 기분 좋은 날도 안 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치맛바람이 어떤 치맛바람이 잘못된 치맛바람이지. 그냥 잘된 치맛바람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데 일찍 와가지고 그냥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열광을 하는 거지. 쫙 그리고 막 찬양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 세상은 여자들 천지야. 예. 어제 저녁에 그 야엘이 복 받는 사람이라 얘기했잖아요. 야엘이. 그랬더니 그 시스라가 철병과 900성을 가진 장군인데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 병거는 말이 끄는 전차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놔두고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도망와가지고 그 야엘의 집에 와가지고 나 좀 들어가도 되냐? 그러니까 야엘이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피곤해 죽겠다. 그러니까 이부자리 좀 해라. 그러니까 침대에다가 안내해 놓고 그다음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우유를 갖다 주고 그러고 잠들었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야엘이 그 시스라를 쳐 죽이잖아요. 말뚝으로 관자들이 쳐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라는 천하를 대변하는 장군 중에 장군이야. 영웅 중에 영웅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되니까 여자 집에 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나 이불 추워서 이불 좀 주세요. 목말라니까 물 좀 주세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자니까 누가 와서 나 찾거든 없는 척 해주세요 이러고는 그냥 꼴까닥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야엘이 위대하냐고요. 그 야엘도 여자고 드보라는 그 여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오직 했으면 그 시대에 이 드보라 야엘 같은 여자를 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제한이 없다. 똑똑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잘나고 힘나고 뭐 잘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그 시대에 가나안 왕이 무서워가지고 큰 길로도 못 다니고 오솔길로 다니고 숨도 못 죽이고 학대받던 그 시대에 그 드보라 같은 사람을 어머니로 세워서 구원시킨 역사 이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랬을 때 그 여자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미련한 약한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할 때 교회나 이 선교 현장에 보면 그 집안마다 되는 데마다 다 어머니의 얘기들이 있어요. 예, 남자는 좀 부실해도 집안은 잘 안 망합니다. 근데 여자가 부실하면 집안은 여지없이 망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모 양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현모 양체가 있으면 집안이 괜찮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여기 남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여운태 집사님이랑 저 뒤에 딱 계시는데 하여튼 간에 그 남자는 빼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따라서 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여집사님 아니도 돼. 남자라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우리가 별거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름도 없었어. 옛날 이름도 없어. 여자들 이름도 없잖아. 파주댁, 뭐, 탄현댁 그러면은 도대체 파주댁이 몇 명인지 몰라. 다 나오잖아. 파주댁 그럼 파주 사람 다 나오잖아. 그래도 그냥 뭐 이름도 없이.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들 모이면 이름을 잘 불러주거든요. 누가 이름을 불러주냐고. 집에서도 엄마 그러지 이름 불러주냐고. 어른 이름도 없잖아.
불러주지 않잖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그때 우리 선교사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남편이 제임스 홀인데 한국에 선교하러 언제 왔냐면 1890년. 그러니까는 지금이 2017년이죠. 예, 100년 전이면 1917년이지. 2018년이네. 2018년이 100년 전이면 1918년이 되겠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1890년. 그때 한국에 왔어. 그때 뭐 타고 왔을까? 비행기 타고 올 리는 없겠지. 그죠? 배 타고 태평양 넘어서 올라오면 거의 죽음이요.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와가지고 다시 갈아타고 여기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온다고. 자, 그래서 이제 1890년에 왔는데 남편이 제임스 홀인데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바로 그 감염이 돼서 죽습니다. 발진열에 감염이 돼서 죽어요. 의사인데 남편이 죽어. 그래서 한국에 온 지 2년이 안 됐는데 그 의사가 와가지고 별로 선교도 못하고 가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는 데 또 얼마나 힘들까, 그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아,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가 있다가 안 되겠다. 한국에 다시 부른다 해서 또 한국을 나와. 그랬는데 이번에는 딸이 또 이질로 죽어. 그래가지고는 4년 만에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둘이나 묻었어.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한국에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남편도 죽고 딸도 죽었으니까 잘 안 살라겠죠. 우리는 기분만 나빠도 집 이사 가죠. 예, 교회 와서도 눈치만 다르면 시험 들었다고 또 교회 이사를 가더라고.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런데 이 로제토로 어떻게 했어요?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그러니까는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계속해서 선교를 합니다. 끈질기죠.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야엘은 말뚝 가지고서 남자를 쳐 죽이질 않는가. 이 로제토로는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그래도 한국을 미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도 않아? 남편 그 딸 전부 다 이 사람이 의사인데 로제트 홀도 의사예요. 남편도 의사고 그랬는데 병으로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이잖아.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위생이나 이런 게 안 좋았다고요. 그러면 자기도 항상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 그래도 안 무서워하잖아. 그래서 여자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다 무서워요. 다 남자 빼놓고 다 무서운 사람들. 남자들은요 별로 안 무서워요. 여자들이 앙심 품으면, 여자들이 하늘 품으면 뭐 한다고요? 오뇨월에도 뭐가 내린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서리가 내립니까? 한여름에. 근데 무섭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 결심을 어떻게 썼어? 좋은 데로 쓴 거야. 그 와가지고, 뭐 온갖 거 다 하죠. 장애인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아들이, 그 하나 남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남편 그 아들 하나 생기고 딱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 아들이 샤우드 홀이에요. 샤우드 홀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데 크리스마스 씰 결에 그거 하는 씰 있잖아요. 결에 그 후원금 하는 씰 요새는 잘 안 하잖아요. 그 결핵 병원을 만든 아들이 그 로제타 홀의 아들이야. 로제타 홀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로제타 홀이 세운 이 학교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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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가면은 이 로제타 홀을 기념한다니까. 원래 미션 학교가 아닌데 의과대학이 없잖아요.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인수돼가지고 고려대학 가 있다고 로제타 홀이 세운 학교가. 그리고 그 아들이 샤우드 홀인데 그 당시에 결핵이 난치병이에요. 지금 뭐 에이즈 이렇게 하듯이 결핵 걸리면 그 당시에는 약이 없고 다 죽어요. 난치병이고 이게 굉장히 그 연병이라 그래가지고 막 전염이 되잖아요, 결핵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제일 무서운 병이었는데 샤우드 홀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 며느리도 의사예요. 그래서 한국에 또 왔어. 아버지 죽고 동생 죽고 엄마 있는 영어가 또 와가지고 해주에서 결핵병원을 세웁니다. 해주 결핵병원 세우는데 결핵병원 세우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동네 연병 데리고 온다고 다 반대지.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결핵을 막아야 된다고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 홍보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병을 치료하려면 입원해가지고 병원 돌려야 다 그 돈이 드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 겸 재정 후원 겸 해서 크리스마스 씰을 만든.
근데 이거 저 일본 사람들이 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추방시킨다. 예. 그래가지고는 한국당을 떠나, 강제 추방당해서 그 아들이 떠나. 근데 로제트 홀마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야. 그 믿음의 어머니야. 그 한국당에 와서 일한 선교사 중에 유명한 사람 많은데 그 중에 이 로제트 홀이 믿음의 어머니야. 그러고는 그 어머니의 품만 있는 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야. 아멘. 애니 엘러스라는 사람은 한국에 올때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죽음이 나를 반기는 것 같았다. 1886년. 1886년. 그게 굉장히 일찍이죠, 그죠? 로제트 홀이 1890년에 왔는데, 1886년. 난생 처음 나귀를 타고 서울에 가면서 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제물포에서 배로 내리면 제물포항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나귀를 타고 와요. 지금은 뭐예요? 전철 타고 오지. 전철 타고 오잖아. 아니면 차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는 이게 하루 만에 오는 길이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서울을 오는데 뭐 하는 소리 들었다고요? 곡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는 초상 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가 곡하는 소리인데 그게 길거리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집은 나지막하고 집으로 지붕을 올렸으며 돌로 사방을 둘렀다. 그 서양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 한옥이 낮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집 가지고 이제 볏짚 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올리죠. 지붕 싸고. 그 다음에 담은 뭐예요? 돌담 싸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 마을을 본 거지. 이거 굉장히 생소하죠. 생소하지? 그래서 이게 꼭그 버섯 얹어놓은 집 같다 있어. 멀리서 보면 초가집이 그렇습니다. 초가집이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서양 사람들 통나무로 짓고 막 의리얼하게 지은 집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허름하고 영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집이요. 개천에서는 악취가 나고 좁은 길은 여기저기 흙구덩이로 덮여 있었다. 그렇죠? 그 길이 포장이 없으니까 흙구덩이고, 그죠? 흙구덩이고. 개천에서 악취가 나고. 개천에게 뭐예요? 옛날에 하수구가 안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우리가 지금 파리를 여행 가게 되면,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되면, 어려운 게 이제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가면 1유로씩 막 내잖아요. 그것도 잘 없잖아.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굉장히 좋은 한국이라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다 공짜야. 이런 데가 어디 있어? 화장실 공짜잖아. 그럼 막 다니세요. 화장실 넉넉한 거면 하루에도 그냥 뭐돈 많은 날라가는 일도 없어. 돈 내고 들어가니까. 그거 왜 그러냐? 화장실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리 도심 안에는 도시계획이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큰 버스는 못 들어온다고 해요. 차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우리도 조만간에 그래야 됩니다. 우리 조만간에. 그러니까 그게 계획도시인데 그 파리를 도시 설계해가지고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그대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땅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땅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건데 땅 밑에 상수도 하수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지금 그 터키 이스탄불 같은 데도 보면 고대 도시인데 그 이스탄불의 관광 중에 하나가 보면은 지하 물탱크를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지하 물 저장고가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물을 가져와서 거기다 넣어놓고는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지. 큰 도시에는. 물 있어야 돼요. 상수도 보급하는 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수구가 돼서 이게 나가야지 되죠. 그러니까 이 하수구도 다 처리가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벌써 100년, 200년 전에 묻어놓은 관이란 말이에요. 그 하수관이. 그러니까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어요. 그거 짚부시고 도로 파헤쳐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인구 적을 때, 물 적게 쓸 때, 최선으로 쓸때 사람들 그 도시계획 설계대로 그냥 하수구를 흘릴 수밖에 없어. 겉으로 볼 때는 뭐 파리 가서 카페 가서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 엄청 비싸잖아요. 화려하게 해놨죠. 유럽의 인테리어가 화려합니다. 유럽 인테리어 화려해요. 잘 해놨어. 근데 밑에 가보면 다 하수구 내려가는 거는 100년 전이랑 똑같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땠냐면 하수구 처리가 있어 없어요? 없죠. 옛날에 하수구 처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청계천, 맑을 청, 흘러가는 개울물, 청계천이 그거예요.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고가 도로 그 박정희 때 했지 않습니까? 시내. 그랬다가 이제 그게 오히려 교통 체증되고 보기 안 좋다니까 다 없앴잖아요. 없애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청계천 복귀했죠? 청계천 가보신 분 기억나요? 청계천 봤어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물이 쪼르르 흘러가죠? 그거 짝퉁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진짜 청계천 안 그래요? 진짜 청계천 보신 분 없지? 봤어요? 옛날에 사신 분들 진짜 청계천을 봤겠지. 진짜 청계천은 거기서 빨래하고 다 했다니까. 당연히 청계, 맑은 물이니까. 거기서 그, 뭐야, 저, 궁궐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양반들 아니에요?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다 그 물 흘리고 뭐 주방에서 나오고 하수구 나오고 빨래에서 나오고 이렇게 설거지 나온 물이 다 청계천으로 갔잖아. 그래도 너무 맑았다니까. 그래, 거기서 막 놀고 빨래하고 다 했다고. 한강도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 왔을 때도 한강에 다 수영했어. 한강에서 수영하고 거기서 해석하고 다 했다니까. 빨래도 당연히 하죠. 그러고 살았죠. 지금 오염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 악취가 나고 해가지고 이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예, 이게 위생이 안 되면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전염병이 매해마다 일어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좀 뭉쳤다가 터지고 뭉쳤다가 터지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전염병이 확산이 빨리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콜레라가 한번 돌았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죽어.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고 안 죽은 사람이 없고 썩어나가는 냄새고 그렇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과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곡소리 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콜레라 때문에 마시는 물이나 조심하세요. 당신도 죽을 수 있다 그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수병 들고 다니는 게 몇 년 사이 일입니까? 생수병 들고 다니는 게. 88 올림픽 때 생수병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어. 예? 김선다리가 대동강물 팔아갔다니까 그런 놈이 있냐 그랬는데 멀쩡하니 생수 지금 사 먹잖아요. 처음에 이상했죠. 기억나요? 와, 콜라보다 비싼 생수를 왜 사 먹냐고 처음에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그랬어요. 그거 안 하면 올림픽을 못 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물 먹었다가는 다 배탈 나고 올림픽도 못 하고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그걸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달라진 겁니다. 예, 네. 중국 사람들은 올림픽 하기 전에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고 다녀요. 예? 지금도 그런지 몰라? 대대적으로 막 개몽해가지고 옷 좀 벗지 말라고. 김혜정 권사님 기억나신지 몰라. 우리 그때 갔을 때 거기 장춘 이런 데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더하죠. 기차를 탔는데, 예? 기차를 탔는데, 크, 막 남자들이 옷 벗어가지고, 하, 권사님 그때 젊었을 때 같은데 어떻게 했나 몰라.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하면 제발 좀 옷 좀 벗지 말라고. 예, 옷 좀 벗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게 문화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가운데 한국당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달나라인가? 화성인가? 이럴 정도로. 근데도 이 땅을 찾아온 거예요. 왜?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내 목숨과 내 재산까지라도 아낌없이 내놓겠다. 믿음이 어머니들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도대체 뭐 했느냐. 자, 그걸 한번 보겠어요. 4장 5절 말씀 보여주겠습니다. 4장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셨는데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돼 그랬을 때 자, 드보라가 어디 있었어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랬죠. 예. 그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는 얘기는 집 짓고 살았다는 뜻보다도 거기서 이제 공식 업무를 봤다는 얘기죠. 공식 업무. 그 업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뭘 받더라? 재판을 받더라. 그렇죠. 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 그러니까 드보라가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됐다. 그게 바로 사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다라는 뜻인데 평화로울 때는 재판을 하는 거고 평화로울 때 왜냐하면 시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재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전쟁 시에는 이
국가를 대변하는 그 국가 수행자예요. 국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야. 남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불렀죠. 드보라, 네가 재판도 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가 되라 불렀잖아요. 그래 드보라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바락이요. 그래가지고 이 드보라가 공식적인 직무를 하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은 청와대 가서 하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청와대로 가고 미국은 백악관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일하는 데 뭐냐면 종려나무 아래야.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데 어디 가서 일했냐? 종려나무 아래 가서 일했어. 그 드보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종려나무 밑에 가서 깔판을 깔고 거기서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얘기죠. 예. 자, 드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잖아요. 드보라는 벌이다네요. 벌. 벌. 꿀을 따서 갖다 옮기는 벌 있죠. 일하는 벌. 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나무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시럽이 있어요. 꿀이 있어요.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나무가 있어. 이 나무는 뭐예요? 종려나무. 그죠? 근데 이 밑에 누가 있어? 드보라가 있어. 그럼 보이죠? 나무 밑에 드보라가 앉아있네. 그런데 재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뭐를 생산한다고요? 시럽을 생산해. 꿀을 생산해. 종려나무는 꿀을 생산해. 여기 드보라가 앉아있어. 드보라 이름 뜻은 뭐라고? 벌. 그러니까 이 둘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비몽사몽간. 꿀하고 벌하고 연결이 되죠. 벌이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보이죠. 그래 이제 이게 시각적인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앉아있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려나무와 이 앉아있는 드보라가 일을 할 때 향이 나겠지. 무슨 향이나? 꿀 향기가 나겠지. 꿀 향기. 자, 향이 난다는 얘기 뭐예요? 여기 요거 뭐라고 해요? 미각. 그죠? 청각. 아, 뭐라고 해요? 후각. 예, 후각. 저도 오락가락 합니다. 원래 그래, 둘 다 오락가락 해야지 말이 맞는 거예요. 대충 해도 대충 알아듣고, 청각 그래도 후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멍청해 못 알아듣고, 잘 알아듣는 사람은 뭐 청각 그래도 후각으로 알아듣고, 무조건 뭐 알아듣으면 그냥 알아듣고.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보니까 꿀이 보이고, 꿀이 보이니까 벌이 보이고, 또 그걸 보니까 맛이 나고, 미각이 생각이 나지, 꿀맛을 알지, 꿀맛! 꿀맛! 예? 그리고 그 코를 자극하는 후각! 이게 뒤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이죠. 자, 드보라가 여기 앉기 전에는 뭐였어요? 법이 없잖아요. 재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향기가 나도록 꿀 공장. 드보라는 한마디로 꿀 공장 공장장. 예. 드보라는 꿀을 만들어내는 공장장이야. 그러니까 와서 죽는 소리 하면은 속 시원하게 재판을 해줘. 판결해줘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콤해서 가는 거야. 어, 맛있네. 향기 있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족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품 안으로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겠지요. 이 어머니가 없을 때 어땠어? 씁쓸했잖아. 왜 씁쓸했어? 가나안왕 야빙 때문에, 가나안왕 야빙 때문에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큰 길로도 못 다니고, 가서 밟히고, 포도즙들이 밟혀서 터지는 것처럼 피 터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로 세월을 지샜어. 그랬는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 종려나무 밑에 딱 앉아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달콤해. 결국에 이건 뭐냐면 재판에서 달콤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뭐예요? 근본적인 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누가 치겠다고요? 드보라가 치겠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천 백성들에게 꿀을 공급하겠죠. 지금은 괴롭잖아. 쓰리고. 학대받는다는 얘기는 이 상처가 나서 피부가 찢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쓰립니까? 이게 아프면 터지면. 근데 이거를 약 발라줘가지고 달콤하게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이 드보라가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많은데 드보라가 앉았던 이 종려나무를 뭐냐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그 특정한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환희를 만들어내는, 꿀을 만들어내는 종려나무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뭐냐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묻었던 데가 바로 이 종려나무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리브가의 유모가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아이고 사람이 죽었네.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으니까 아이고 죽었어 슬퍼서 울었던 장소가 바로 이 종려나무 자리야. 근데 여기 와서 누가 앉으니까? 드보라가 와서 앉으니까 여기는 꿀을 만들어서 환희를 만들어내고 달콤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희의 장소가 됐다 얘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려면 뭘 만들어야 돼? 꿀을 만들어야 돼. 꿀 못 만들면 꿀 사와. 그래서 집에서 애들한테 꿀 퍼먹여. 요즘 식탁에 꿀이 있어요, 꿀. 그래서 꿀을 먹는데 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꿀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꿀을 먹자 해서 아침에 좀 먹거든요. 그 야채 주스로 야채 있잖아요. 야채 주스라 그래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먹기 어렵다서 다 먹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먹어요, 그거죠. 근데 그거 먹으면 좀 저기 있어야 되니까 좀 저기 맛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꿀 조금 먹는데 사모님 꿀을 잘 안 먹어. 희한해요. 꿀을 잘 안 먹어요. 참외는 무척 먹어요. 왜 그러나 몰라요. 참외는 좋아서 먹고 꿀을 잘 안 먹어. 그래서 꿀 좀 먹어라. 꿀 좀 먹어라. 꿀 안 먹어. 난 한 세네 번 떠먹어. 한 번도 안 먹어. 그래서 제가 타이르는 거죠. 내가 옛날에 봤는데 그 얼굴이 빨개 가지고 옷도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는데 그렇게 얼굴이 시뻘개 가지고 겨울에도 추위도 안 타고 돌아다니는 애가 기억이 난다고. 저는 옛날 거 기억을 잘 못해.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 애가 있었어. 그 아버지가 양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꿀공장 아들이 그 꿀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추위도 안 타고 그냥 옷도 빨개벗고 다니는데 얼굴이 시뻘개 가지고 그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꿀 좀 먹으라고. 그래서 요즘 꿀을 조금 먹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맨날 웃기면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꿀 만드는 사람은 나요. 먹으래도 안 먹어. 몸에 좋으니까 좀 먹어라. 꿀공장을.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꿀공장을 해야 되는데 엄마만 가면은 아주 쑥이야 쑥. 이놈아 너는 왜 숙제를 안 하니?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아서 너는 왜 그래? 네가 그러면 되니? 맨날 꿀밤이나 주고.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하지. 원성이 자자하니까 애들이 도망을 가지. 그래서 어릴 때는 못 도망가는데 나이 좀 들면은 완전 가출해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 만드는 사람이 많은데 보면은 이게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꿀 만드는 부부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 교회 개척하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요. 네,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에 개척하는데 정말 공로자고 후원자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 바울이 일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가잖아, 예루살렘 가는데 에베소에다가 남겨뒀다고 이 부부를. 내가 갈 테니까 에베소 좀 잘해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굉장히 그 교회 세우고 하는 일을 많이 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를 가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어서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 나가라 해가지고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받고 에베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로 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를 쓸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 목, 요거 목.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뭐였어요? 꿀 같은 존재겠죠. 완전히 쓴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리더들 속을 얼마나 새기는지 그냥 쓴뿌리라.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라 하잖아요. 쓴, 쑥. 예? 막 리더들 괴롭히고 막 인턴들 괴롭히고.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리더 인턴이 너무 많아가지고 괴롭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뭐 셀 식구들이 많아서 괴롭힐 텐데 다 리더 인턴이니까 누가 괴롭히냐고. 리더가 리더를 괴롭힐 건가? 하루 와가지고 셀에서도 아주 쓴뿌리 노릇하니까 괴롭히잖아. 그리고 교역자들도요 좀 신나게 할 수 있는 교인들이 100이 돼도 하나도 힘이 안 들어.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냥 괴롭히는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완전 청개구리야. 그래가지고 이 말하면 또 딴 말하고 뭐 은혜 받으라고 뭐 은혜 없다고 그러고 뭐 하는 것마다 그냥 쓴 쑥 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교역자들이 그런 거 좀 하지 말아야죠. 자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됐는데 자 믿음의 어머니는 믿음의 아버지하고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을 상징하는데 남성은 보호자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쵸? 남자들은 어쨌든 간에 힘쓰는데 필요한 게 남자예요. 물론 여자 중에도 남자보다 힘이 센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 여자라고 함부로 덤비면 연약한 척 하는데 연약하지 않아요. 여자들 힘 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딱 보면 남자들은 뼈가 좀 굵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골격이 있어가지고 근육질이에요. 남자들은 호르몬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50대면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남자들은 숨죽이고 살아야 됩니다. 예,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여자들도 근력이 세지고요. 남자들은 여성처럼 돼가지고 목소리도 가늘어지고 막 그래. 어쨌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품을 수 있는 거 그거죠. 예? 어머니라는 거. 그래서 리브가에게는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재판도 하고 전쟁도 하긴 하는데 그 품어내는 힘 그게 바로 어머니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에게는. 그래서 이제 꿀을 만들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 어떤 모습으로 일했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노래하는 노래의 주체는 누구냐면 드보라죠. 드보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한다. 드보라가. 드보라는 사사고 재판관이고 국가 책임자인데 이스라엘의 방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방백에 예를 들면 방백 도지사 혹은 장관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모한대. 사모한다는 말은 뭐 짝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해. 드보라가 지금 그 얘기라는 거야. 예? 지도자들이 훌륭하다. 지도자들이. 자, 그리고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그랬죠. 백성 중에서 헌신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헌신했죠. 자, 즐겁게 헌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민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치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자기가 자유를 얻어서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가서 진을 쳤고 가나안 왕 야빈은 기손강에 와서 진을 쳤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손쉽게 이겨버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얼마라고? 다볼산에 온 사람이 만 명. 근데 전체를 다 해보니까 한 4만 명 된대.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이름도 없는 백성들이 그 전쟁터에 나와서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도 헌신을 했고 백성들도 헌신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마음 아파서 가나안을 쳐보시는데 헌신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예요? 그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드보라의 위치는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지휘했던 지휘자예요. 만약에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무서워하지 말고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쳐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드보라가 가자 그랬어. 근데 아무도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여자 혼자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자 첫째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방백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 이쪽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열렬하게 지금 참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얘기한 대로 뺀질거리는 사람도 있었지. 누구? 루벤. 어떤 사람들? 목장에서 양 치면서 피리 부는 사람들. 우리가 양떼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전쟁 무슨 전쟁이냐? 우리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죠?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거죠. 아, 전쟁에 우리가 갈까요 말까요? 그 회의한 전쟁 끝났죠. 앉아가지고 탁상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아셀지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역업을 하고 하는 항구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외국 사람들이랑 물건도 사고 팔고 이익이 붙어가지고 돈벌이가 잘 되는데 전쟁이 뭐람? 이러고는 자기들 앉아가지고 비즈니스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간 사람들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갔어요. 갔는데 그 중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파별로 족장들이나 혹은 시장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탄현동 마을 뭐 탄현 동장이라든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도자들도 나를 따라줬고 그와 함께 백성들도 나를 따라줬다 얘기지.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러죠? 그거는 드보라의 영향력이죠.
드보라의 영향력이지. 그러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꿀같이 했다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야비낭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드보라가 뭔데? 제 여자가 뭐야? 이랬으면은 냉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드보라가 앞장서니까 사람들이 딱 감동받은 거고 박수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가보자 해서 싸우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력은 그런 겁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 여자 어머니 달라. 그래서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그러면 엄마들은 완전히 엄마 모드로 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 그러면 엄마 모드로 가잖아. 그런데 애들이 나타나서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뭐예요? 자기가 미시족이야. 아가씨인 줄 알아 아직도. 아직도 솔로인 줄 알아. 가서 커피 마시고 우아하게 앉아있다니까. 아시겠어요? 차이가 있어요. 예? 자기가 혼자 싱글일 때는 못 부리고 온갖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돼? 현모양처가 돼야 돼. 양처가 돼야 돼. 선한 그 아주 저 착한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혼했죠. 뭐 되려고? 착한 아내 되려고. 그죠? 나 혼자 막 살라 했으면 혼자 살아야지. 근데 부부가 결혼해 살았으니까 어떻게 돼? 남편을 순종해서 정말로 선하고 착한 아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만 만나면 착해지죠. 네, 막 돌아다닐 땐 악하다니까. 막 돌아다닐 땐 여자야. 그러니까 쟤 하고 싶으면 다 해버려. 네?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몸 조심해야 되겠죠. 남편 없으면 어떻게 돼? 아무 남자가 손 다 잡겠지. 남편이 있으니까 차마 남편 앞에서 손 못 잡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냐, 어머니가. 어머니는 감동을 주는 거야. 애들이 엄마가 그럴 때, 엄마가 되려면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 엄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얘기 들으면 갑자기 엄마 모드로 돌아간다니까? 예? 남편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아내 모드로 돌아가는 거고 아이들이 나타나면 엄마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뭔가면 어머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어머니의 말 들으면 성질 나는 사람은 진짜 악한 엄마야. 그냥 막 모성애가 자극이 돼가지고 엄마 그러면은 뭐가 너가 뭐가 뭐 부족하니 그러면 막 밥 주고 막 젖 주고 다 주고 막 하는 게 막 엄마예요. 드보라 그런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드보라가 없었으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용기가 없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가나안 야비 너무 무서워. 남자 중인 나선에서 아무도 없어. 근데 드보라가 와서 재판하고 드보라가 나가서 전쟁을 앞장서 나가니까 우리 엄마 따라가면 된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묶음이 됐다는 얘기죠. 그 어머니 힘이 그런 힘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권사님들이 믿음의 어머니라는데 권사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지. 저 여자 뭐 김 누구누구 그건 아니지. 권사님 그럴 때 믿음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래 어머니 권사님 말이라면 다 들으면 되겠지. 요건 뭐 수요일 배우고 새벽기도 가자는데 뭐가 잘못됐어? 따라가야 되죠. 그 어머니 품이잖아요. 엄마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아요. 그 교회들 고아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살다가 비실비실하다 죽어버려. 예? 독거노인 죽듯이. 그 어머니 품만 들어가야 되지. 권사님 믿음의 어머니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어머니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믿음의 어머니가 있으면 그 집안에 이게 딱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떠나서 어디를 가? 어디를 가게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아가서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예? 안씨도 안현숙이지만은 그래도 현숙이요. 성만 아니라서 그렇지. 오해하지 마세요. 현숙이요. 현숙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집이 어디 가냐고 자녀들이 갈 수가 없죠. 현숙한 아내가 있는데 남편들이 어디 갑니까? 교회 마찬가지군요. 교회에 현숙한 정말 믿음의 어머니 드보라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있으면 분위기 좋죠. 우리 장로님들 뭐 흉보는 건 아닌데 사실이니까 한번 우리 장로님들끼리 식사를 갔다 해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 식당이 저기 뭐야 원마운트예요? 허수원 옆에 원마운트 맞아요? 다녀온 사람이라 모르는가 봐 원마운트를. 거기 가면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세븐스프링인가 그런 게 있었어. 그 거기 주로 이렇게 채소로 하는 그런 뭐 식당 같은 거였는데 거 갔는데 장례를 갔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뷔페식이에요. 접시 떠다가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구석에 앉았거든요. 구석에 자리를 앉아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없이 먹더라고. 예? 밥만 먹으러 간 건 아니지. 장로님들이 갔으니까. 근데 말없이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접시 가지러 가니까 쭈르륵 가. 그 다음에 또 가셔서 쭈르륵 가. 막 먹어. 근데 또 쭈르륵 가. 또 먹어. 한두 번한테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날 돈 벌어 죽었어. 여자들은 가면 수다를 떨잖아. 수다를 떠니까 소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막 여자들은 엄청 먹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사우나 가면 수건이랑 비누 얹었는데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세요? 남자들 다 줘요. 남자들은 수건도 주고 비누도 다 준다니까. 근데 여탕이는 안 주는 거라고 했는데. 비누는 줘요? 수건도 줘요? 아, 그건 굉장히 잘 주는데요. 내가 그런 데는 안 줘. 한 장 주나? 반납해 자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그냥 10개도 써도 돼,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 얼마나 인간적으로 못 믿고 미웠으면 한 장만 딸락 줍니까? 우리는 막 써도 돼, 남자들은. 그래도 안 써. 너무나 신사적이라서 막 갖다 쓰라 해도 안 써. 여자들은 훔쳐가기도 하고.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갑자기 다 잊어버렸어. 내가 뭐 얘기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안 된다 말이에요. 안 된다 말이에요. 품이 있어가지고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괜히 그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에? 맞아. 그 얘기를 해야지. 장례 식사를 그래가지고는 두 접시 먹고 오더니 안 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더 먹지도 않아요. 남자들이 등치 커서 많이 먹을 것 같죠? 못 먹어요. 할 말도 없으니까 소화도 안 되는 거. 꼭 군인들 밥 먹는 것 같아. 밥만 먹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일어났어. 그래서 일어났어요. 다시 안 가죠. 그래서 권사님들 데리고 가서 다음에 갈 때는 권사님들 같이 가. 부부 동반 가야지. 장례라고 막 하면 밥을 먹어. 밥만 먹어가지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평생에 저렇게 월급 받아왔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회사도 이상한 데인가 봐. 그런 남자들을 월급 줘가지고 평생에 밥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기계야 남자들은. 일만 하다가 전쟁하라 그러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없어도 살아.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썰렁한 집을 누가 들어가냐고 거기를. 예? 밥은 퍼먹으면 되지. 그렇지만 썰렁해서 그건 누가 가냐고. 없다니까. 남자들끼리 있으면 막 냄새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싸움 지르고. 그게 바로 위대한 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자비를 물리칠 때 솔직히 남자가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 남자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 그걸 하나님 드보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 제 얘기는 교회에서 좀 드보라 좀 많이 되라는 얘기를 이렇게 웃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웃겨가지고 그게 좀 원수예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웃으면은 웃음을 못 참는 게 또 원수예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보면 헛개비입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하는데 뒤에서 그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어머니 없이 큰 사람 아무도 없어. 예? 그 어머니가 경건하자. 그럼 아들도 경건하게 돼 있어. 사무엘이 경건한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야. 한나가 있으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무엘이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예?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요. 그 어머니가 품 안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양자돼서 궁궐에 들어가더라도 그 모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평양 감옥에서 병사에서 순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을 때가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신사참배 할 테니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사모님 옥발하지 않은데 그렇게 안 했어. 힘내시라고. 그 얘기는 감옥에서 죽으란 얘기야. 그래서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에? 여자들이 무서워. 감옥에 죽으라고 해요. 그 변절하느니 차라리 신사참배 반대하고 끝까지 죽는 게 낫겠다. 힘내시라고. 그래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그 말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보다 주님이 당신 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주님 사랑하는 거 기억하시고 힘내시라. 그 얘기는 뭐냐면 신사참배 하겠다 하가지고 풀려나는 거 원치 않는다 얘기지. 여자들이 무서워. 그래서 집에 가서 남자들을 좀 우습게 알고 좀 무섭게 하세요. 교회를 같이 안 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두고 봐라 해가지고. 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 꿀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불안합니까? 그럴 때 드보라죠. 여자지만은 나서서 지도자들도 따라오고 백성들도 따라오고 그거를 화합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터로 데리고 나가서 승리했던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에게는 현수관 아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건의 능력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